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장부잖아요.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서버가 있고 중앙 서버를 해킹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,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장부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돼요. 모든 사람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? 모든 사람이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이 장부를 장부에 있는 돈을 쓸수 있고 이 사람은 왜못 써?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, 블록체인은 장부지만 우리가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에 접속을 해서 내용을 보거나 돈을 저희가 쓸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. 저희가 장부에 있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키가 있어요. 그 키가 퍼블릭 키 또는 공개 키. 송금할 때 퍼블릭 키를 쓰시죠. 그 다음에 프라이버트 키라는 게 있죠. 블록체인에 내 퍼블릭 키, 내 주소에 있는 돈을 쓰고 싶다 할때 저희가 필요한 키가 프라이버트 키예요. 퍼블릭 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안다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. 왜냐하면 해킹을 할 수가 없으니까. 블록체인이 투명하잖아요.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지갑 주소, 그러니까 퍼블릭 키 주소에서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고, 퍼블릭 키는 우리에게 상당히 유용하죠.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전설에 따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하기 시작한 게 특정 주소에 모아놓은, 쌓아놓은 비트코인이 엄청 많다고 해요. 우리가 사토시가 살아있다라고 알수 있는 거는 그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딴 데로 옮겨졌을 때, 우리가 그러면 사토시 아저씨가 블록체인을 쓰기 시작했구나, 다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쓰기 시작했구나, 그럼 시장이 좀 긴장을 하겠죠. 왜냐면 이게 옮겨갔을 때 거래소에 올렸다고 했을 때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을 할수 있으니까. 프라이버트 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요. 진짜 위험합니다. 남이 알면 남이 제 돈을 쓸수 있어요. 그 프라이버트 키를 가지고 제 지갑에 있는 블록체인, 제 퍼블릭 키로 통해서 볼수 있는 제 지갑에 있는 블록체인은 딴 곳에 옮겨버리면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. 또는 프라이버트 키를 분실을 당하잖아요.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이거는 목숨을 걸고 분실이 되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서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. 프라이버트 키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.